그 독서 모임에 있어서 그 타임테이블이 꼭 필요하다고. 이 타임테이블은 뭔가요? 우리 조별 토론할 때 타임테이블인데요. 이 조별 토론하는 유령과 시간 배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적혀 있냐면 조별로 이제 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장을 뭐 임의로 그 안에서 정해서 하세요라고도 하지만 잘안 돼서 조장을 아예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조장 한 명씩 배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조언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게 더 심해요. 오프라인에서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안 되면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그쵸. 오프라인에서는 줌으로 들어가 버리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죠, 그쵸. 예, 그래서 조장을 딱 지정하고 조장이 할수 있게 해줘요. 뭐냐면 타임테이블에서는 이제 아까 조별토론이 대여섯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5분 동안 발표할 수 있게 시간을 딱 지키도록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표할 동안에는 아무도 질문 못하게. 질문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상호 토론할 때만 하게. 그렇게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 방식,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면서 발표, 그 다음 상호 토론, 그리고 전체 토론 발표자 선정. 이 과정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이제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타임테이블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한정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쵸. 또 질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질문하고 또 다른 그쵸, 사람 발또 예. 그쵸, 질문하고 그러면 그쵸. 맥이 끊겨요. 그쵸. 맥이 끊기면 그리고 이 토론을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 그 다음에는 안 나오게 돼요. 여기 재미없어. 한 사람이 독점하네. 그리고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나는 여기 좀 뭔가 좀 얘기하러 왔는데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극적인 사람, 뭐 중간 소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독서 모임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쵸. 돈을 주고라도 얘기하고 싶어 한대요. 듣고 싶어 하는 거보다. 그래서 공부하면 졸립잖아요. 그쵸, 강의 그쵸, 들으면. 그쵸. 그래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충분히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게 바로 타임테이블 역할입니다. 네, 진짜 저도 독서 모임 운영해봤지만, 제가 아무리 떠든 것보다도 본인들이 진짜 말할 때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그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제 가장 뭔가 높게 봤다고 할까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그냥 독서 모임 사실 이제 한두 번 하는 거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규모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을 위해서 운영자 입장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 구성원들이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야 돼요. 성과를 얻고 변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 모임이 지속하지 하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원포인트 레슨 그 30분 정도 준비해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하는 거를 제가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한 2년간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도. 왜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샅샅이 그쵸, 알게 되고 그쵸, 그쵸.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바쁜 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저도 그쵸. 돈을 벌어야 예, 되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시작하고. 이건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요. 시키면 이분들 잘 못해요. 그쵸. 잘하는 분도 있지만 네. 못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쵸. 그런데 반복이 되면 또잘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쌓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임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리더도 조금 약간 그 힘을 좀 비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한 번은 힘들지만 두 번, 세번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오, 나도 이런 거할수 있네라는 자신감도 심어주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좀그 역할을 좀 분담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 리더만 뛰어난다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고 모임 그 리더의 뭔가 부담 헌신을 뭔가 좀 덜어내줄 구성원들이 이제 있어야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예. 그 독서 모임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뭐 진짜 자기가 마실 커피 값만 내고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트래발이라고 해가지고 뭐 3개월에 몇십만 원씩 내는 독서 모임도 있잖아요. 이 독서 모임 영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대인들은 네. 그 모임의 굶주려 있어요. 굉장히 그 네. 현대인들의 소외라고 하는데요. 네, 네. 다 파편화되어 있고 네. 어떤 그 1차 집단의 관계가 네. 좀 해체되는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네.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임에 네. 참여하고 네. 그 모임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모임들 보면은 뭐 레저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네. 활동 뭐 예술 활동 네. 뭐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는데 네. 모임 활동에서 네.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모임이 지속되고 유지가 그쵸.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독서 모임만큼 앞으로 뭐랄까 좀 더 모임을 확대하고 네. 이 현대인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이제 문제가 된다면 네. 독서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선뜻 유료화한다는 게 네. 쉽지 않지만 독서의 네. 효과를 본 사람이라면 네. 적어도 1년 이상 독서 모임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발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리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그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트레바리에서는 이제 뭐 2, 30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거보다는 덜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덜 받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뭐 지금의 가격이 결정된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네. 아직은 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네. 지금의 그 모임 수준이 레벨 1이라면 레벨 2의 모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임이 오래되고 뭐 오래 나오신 분들은 뭐 거의 7, 8년 나오신 네. 회원님들 아직도 몇 분이나 계셔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뭐 네. 훨씬 많지만 네. 이분들 중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네. 좀 해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네. 업그레이드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네. 공짜가 꼭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하게 해야지만 맞습니다. 더 네. 뭔가 이렇게 이거를 내가 본전을 뽑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레바리도 네. 비용을 받는 것이 딱 그런 그쵸. 목적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바리 같은 경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공짜라고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지만 더 그만큼 쉽게 결석도 많아지고 또 공짜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은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꼭 그 돈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불한 금액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이게 결국 핵심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저희가 모임을 시작할 때 뭐 네. 네오비 독서지향이나 부천 독서지향이 네. 연회원제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그쵸, 못했어요. 예. 인원도 네. 적고 그쵸. 처음에는 최소 비용은 필요하니까 네. 뭐 한 5천 원이나 네. 뭐 이 정도로 받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이제 네.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연회원제로 전환을 한 건데 네. 일일 회원제로 하면은 네. 본인이 모임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네. 초이스가 돼요. 그래서 책도 안 본 거 안 보고 네. 아니 그리고 바쁜 거 같고 돈 네. 돈도 내야 되네. 네, 네. 그러면은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연회원으로 해서 이제 선불로 돈을 내고 나면은 안 나가면 본인이 손해잖아요. 손해죠. 예. 네. 그래서 연회원제가 뭐 정착을 시킨 게 아닐까 예.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뭐 모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모임을 좀 이끌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모임 장소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장소에 대한 게 가장 좀 힘들어요. 네. 인원이 뭐 네. 15명, 20명일 때는 네. 그래도 구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인원이 뭐 40명, 50명 되니까 네. 저희가 인원이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주말에 하기 때문에 네. 일반 공공기관 같은 대여를 안 해줘요. 그렇죠. 네.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그쵸. 특히 주말에 7시에 그쵸. 문을 열어줄 리가 없고요. 그렇죠. 네. 대관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교회 같은 데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네. 교회에서도 뭐 굳이 뭐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큰 카페에서도 저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도 아침에 직원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봐요.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뭐 1년 정도 했던 네. 것 같은데 1년 네. 반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장소 문제가 네.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트레바리처럼 장소를 아예 뭐 대여를 해서 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네. 네오비 마케팅 그 수업하는 아, 그 강의장 강의실에서 예, 강의장이 지금 네. 온라인 줌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아 본격적인 좀 장소도 이제 조금 이제 네네. 전용 공간을 좀 만드실. 그 독서모임 홍보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그 고민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요즘도 계속 회원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시나요? 독서모임 홍보는 네. 네오비 독서장은 이제 기존 그에서 계속 그 신입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네. 그 네오비 마케팅 교육 받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를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부천 독서지향 같은 경우는 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천 독서지향 예를 들면 어, 독서 모임 그러니까 독서에 관련된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홍보를 하거나 네네. 또 양재나비 카페에 가서 네. 또 우리 지역 모임이 있어요 하고 그 홍보를 하거나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네네. 그냥 지인 소개로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모임 회원들이 소개로 네. 데리고 오는 입소문이네요. 네.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쪽으로 하긴 하는데 네. 가끔은 오셔요. 가끔은 오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네. 입소문으로 예, 지인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독서도 이제 많이 하시고 독서 모임까지 이끄시는데 독서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네. 독서를 통해서 뭘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독서를 잘 안 해본 분들 네. 해본 분들은 네.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가 대묻죠. 네. 정보를 얻는데 꼭 책을 봐야 되나요? 그쵸. 요새 좋은 콘텐츠 네. 유튜브 영상도 도, 많고. 동영상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네. 뭐 해가지고 엄청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답을 못 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네. 그게 아니고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지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네.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를 물론 정보가 쌓이면은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그건 정보일 뿐이지 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 뇌의 네. 메커니즘이 이제 뭐 뇌과학이 지금 20세기 이후에 21세기에 네. 오면서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네. 메커니즘이 밝혀진 게 뭐냐면. 네. 인간의 뇌에는 이 뇌세포가 있는데 네. 뇌세포가 연결이 되는 이 시냅스 네, 그렇죠. 연접이 되면서 네. 발전을 하는데 네. 우리가 동영상 어떤 그 시청각 자료를 봤을 때는 네. 이 뇌의 뒤쪽에 있는 이 시상하부 쪽만 네.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하얗대요. 그러면 뇌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책을 읽고 있으면은 이 뇌의 전체가 활성화되고 있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활자로 돼 있잖아요. 네네. 활자로 돼 있는 걸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은 내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생명인 사람이 네. 아무리 총천연색 칼라에 네. 대한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자기 경험에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끄집어낸대요. 그래서 뇌가 네. 여기저기 이렇게 네. 상상력을 끄집어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각 교재는 네. 나의 속도가 아니라 이 시청각 교재가 보여주는 속도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네. 멍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독서는 그러니까 네. 활자를 통해서 보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봐요. 물론 뭐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거 네. 말고 그냥 독서만 순수하게 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가면서 생각을 그쵸.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본계적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야 여기서 내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네. 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거네. 그리고 내가 적용할 것은 이런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끄집어내면서 네. 그러면서 내 사고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독서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그다음에 참을성 같은 게 좀 생긴다고 할까요? 왜냐면 그 세홍지 말한 거 있잖아요. 네네.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나빠. 그렇죠, 그렇죠. 다 나쁜 줄 알았더니 네, 또 좋은 일이야. 네, 네. 아, 세상 일은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야, 이거 지나면은 좀 나아지겠지.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막 이러지 않고 이거 차분하게 받아들여야지. 네. 이러면서 사람이 뭔가 좀 평정심을 갖는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의 인간이 될 건가? AI의 습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창의력을 가진 인간만이 이제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창의력을 갖는 데에는 독서만한 것은 경쟁력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아이들 그런데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들이 많대요. 맞아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이제 학원 가야지 학원 그쵸. 숙제 하느라 학교에서 졸고 그쵸.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머리가 이제 뭐랄까 창의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암기력은 늘겠지만 암기력만 는 것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독서의 근본적인 정보냐 지혜냐는 정보의 양은 늘었지만 지혜가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혜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했냐에 따라서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올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제가 이제 독서 모임이잖아요. 네네. 독서 모임을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게 아니고 만들라. 네, 만들라. 물론 제가 두 달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만들면 됩니다. 아, 어디서 만드냐고요? 우선 가족들하고 해보세요. 나, 배우자, 자녀들, 또 자녀의 친구들, 뭐 친척들, 뭐 어떤 분은 뭐 사위, 딸 뭐 이렇게 모아서 또 가족들 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리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성장 처음에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리더하고 그 일반 회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나는 리더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내가 책임감 갖고 책을 읽고 했는데 일반 회원은 그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장하는데 이 결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면은 내가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내가 리더가 아니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 물론 어렵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모임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키울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쉽고 편한 일만 있으면 그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성장하고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최근에 지금 2만 명, 3만 명 불과 한 달 전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몇천 명, 천 명, 이천 명 넘었다고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2만 명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일은 쉽고 그냥 가볍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임의 리더가 돼서 내가 독서 모임을 직접 만들어보라. 그래 그것이 내가 독서도 양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